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 내가 보통 말할 때도 그래, 죽을 수도 있지 이런 거할 수는 있는데 계속 죽기 시작하면은 막 뭐라 그러잖아. 근데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메리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 자, 이번 거는 내가 봐도 좀 지렸네요. 아, 이번 스타는 내가 봐도 좀 지렸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방송의 멘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드 먹었네. 이거 오케이, 전멸 빠졌고 대신에 손해는 좀 받고. 자, 이러면은 정글 도는 것 자체는 조금 힘들 텐데. 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별린이다.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른다. 자, 일단 이블린을 상대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블린이 지금 밑으로 갔어요. 갔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이블린이 가가지고 밑에서 키를 먹었는데, 이블린이 키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자, 이블린이 안 보인다고 좋다고 갔다가 뭐다? 가면은 통수를 맞는다. 이블린은 와드를 깔아놔도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갔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 짓은 안 해야 돼요. 어차피 손해는 이미 꽤 크게 발생을 했는데 그 손해 좀 났다고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상대 쪽에 가가지고 깝치면은 뭐다? 뒤진다. 자, 애초에 뒤질 짓안 하는 게 제일 좋아. 우리 편 잘하고 있어. 자, 집에 가자. 그리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 같은 건데 일부러 제가 우리 편 망하게 냅두잖아요. 뭔가 보려고. 우리 편 망해야지. 사실 방송 분위기 자체가 내가 킬 준다 그래야 되나? 내가 킬을 주고 그거 하드캐리하는 방향이잖아. 거의 게임을 내가 그렇게 만들잖아, 일부러. 그게 이제 보는 건 사실 재밌으니까 그런데. 아, 정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정도를 가보자. 마이크 소리 일부러 좀 키웠는데 나 크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렇다고 그렇게 크진 않을걸. 마이크 소리가 3dB 올렸어. 3dB 올리는데 그게 크면은 문제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죠. 니만 크단 소리예요. 줄여이. 4파 정글러긴 한데 너무 막 우리 편들 고통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또 없지 않나 싶어서. 자, 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애니랑 말파야. 그것만 보면서 일단 정글 돌다가 이블린 오면 도망을 가면 돼. 자, 그럽시다. 자, 이블린 갔다. 아하, 위험한데?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 수작을 좀 부릴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 이렇게 수작질 부릴 줄 알면은 뭐다? 미드는 그래도 죽더라도 좀덜 죽을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편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다? 이놈 이제 4레벨에서 더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1킬 초반에 먹은 거 말고는. 자, 그런데 나도 조금 있으면
레벨은 비슷비슷하게 도망갈 수... 아, 잘했어. 아유, 다들 잘하네. 오케이. 자, 이건 잡아야 되니까 가는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걸 잡을 때 만약에 E를 돌리잖아요. 근데 E를 돌려가지고 잡는 건 좋아.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저걸 돌려가지고 택 됐는데 상대 정글러가 튀어나오면 뒤지기 때문에 뭐다? 우리가 E를 돌리더라도 Q는 아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뭡니까? 혹시나 혹시나 만약에 이블린이 튀어나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저걸 뺏기면은 바위계를 뺏기더라도 살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살아는 가야 되니까 시다이 부스터면 좋지. 안락하고 좋지. 옛날에는 사실 이럴 때 진심으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 아, 방송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준다. 그런 것 때문에 진심으로 말은 별로 안 했는데 그게 기분 되게 안 좋았거든. 근데 또 생각하면 우리 편 고통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보면 또 좋은 건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뭐다? 살짝 방송의 방향을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 왜? 버스 타면 좋은 거지. 니도 타면 좋잖아. 와, 이건 뭐 그래 뭐 주고받는 거지. 오케이, 위험했다. 자, 살짝 위험했는데 극복. 자, 그리고 밑에 거는 별로 안 위험해요. 1땡. 이거 항타를 쓰고 먹으면은 우리 먹을 수 있어. 자, 돌리고. 아, 근데 잠깐만, 6레벨이 아니네. 와우, 됐어. 자, 간발의 차이로 받아 심장이 쫄깃해지는 작골가의 한판 승부. 자,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가서 포식자 사서 오도록 합시다. 초반에 이블린 때문에 지금 포식자 시간이 많이 느려졌어요. 평균 시간은 7분 40초쯤 잡으면 되는데 8분 넘어가지고 했다는 거는 일단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다 좋고. 아우, 내가 갱간 것도 아닌데 얘들아 잘하네. 이렇게 얘기해주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우리 팬 멘탈도 만져주고. 근데 뭐다? 우리 팬이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 팬이 나부를 대면 그냥 생깔 거예요. 아, 레드! 아, 우리가 이거는 안타까운 게 뭐다? 1스택을 못 먹는 건 좀 아쉽네. 자, 1스택을 못 먹게 된 건 아쉽지만 뭡니까? 어때? 자, 우리 그건 똑같습니다. 자, 과연. 자, 이거는 일단 지나갔고. 자, 원래 같으면 무사히 내가 레드를 뺏겼더라도 뭐다? 그렇지, 레드를 뺏겼더라도 드래곤은 먹어야지. 자, 이렇게 뭐다, 우리 편한테 피로 해준 건 없지만은 드래곤 하나라도 먹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드래곤 하나 먹어주고. 자, 신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편을 위해서 핑크 와드. 내가 비록 너희들에게 많은 건 해주지 못하겠지만 핑어 하나라도 박아서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 아, 그래, 그 옛날 선임들께서 내려놓으면 편해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가자. 자, 그러면서 블루도 바로 줍시다. 줄 수 있지 그래 사람이. 네, 니가 가져가거라 얘들아. 내가 이 정도는 양보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편이 레드 먹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블린이 바텀 갔어요. 자, 이블린이 바텀을 갔으면, 자, 여기다가 오면 잡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깔아요. 아니야, 아니야, 이블린이 여기로 오지 않겠어?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야, 내가 절대 안 하던 플레이. 어? 집에 갔다 오나? 핑크하드 좋지? 잡았고 뭐야 이 나갔어? 내가 아 결국 우리 루블랑은 안 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또 정글을 돕시다. 아니야 괜찮아. 방풀은 아닐 거예요. 방풀은 미드에서 일부러 애니한테 보여줬는데 우리 루블랑이 오길 바랬지만 안 올 수도 있지. 그래 살다 보면 야, 뭐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아나. 내 여자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당했습니다. 가자 차단. 걔 누군데 걔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법칙은 단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리카 맞춤형 인간이 좀 됐는데 길게 보자 살짝. 아프리카는 단 하나예요. 그냥 안 죽고 게임 재밌으면은 사람들 많이 보는데.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그냥 그래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러니까 욕하는 컨셉이냐 어떻게 하는 컨셉이냐 이런 건데. 아우. 아, 이 한 방.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자. 죽을 수도 있지. 나도 죽을 수도 있고. 애니는 지금 잘 커서 엄청 세. 자, 봐. 이블린인데 역갱도 안 오고. 사실 이런 게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건데 왜냐면 애초에 내가 갱가는 플레이로 게임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정글은 하지만은 미안 이래놓고 차단하고 내 알아서 하자. 내가 미안하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사실 게임은 져. 우리 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플레이 해주고 이러면은 게임은 져요. 아 일단은 깨달음 사이에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내 차례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자 일단 큽시다 이제. 그만해. 일단 웬만큼은 가줄 것을 좀 가줬다. 자. 더 이상 가면은 나는 원래 한타형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게임이 더 깨져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뒤늦게라도 일단은 수습을 할 거면 나는 정글을 돌아야 돼.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블린 역갱을 어떻게 예측해서 다녀. 자 이제 내가 클 시간이다. 사람이 너무 빨리 변하면은 죽어요. 천천히 변하자. 일단 이번 판은 이겨야지. 일로 와봐. 아 이블린 왔네.
킬 땡. 아 이거 안 된다. 오케이 젠 죽을 거고 애니 왔다. 거의 죽었네 이건. 아. 죽을 땐 죽더라도 시간만 좀. 아 이봐 같이 하니까 이렇게 된 거면 일단 이번 판은 이겨야 되겠죠. 일단 차단하고 이기고 조금씩 변하자. 아군 미니언 쪽으로 도약하면 살았는데라고 하는데 거기 애니 사정거리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판은 뭐다? 천천히 수습합시다. 정글 돌아가지고 스택 터뜨리고 킬 먹으면서 일단 수습하자. 저기 학살 중입니다. 자, 아까 맞아 보니까 애들이 잘 크긴 잘 컸어요. 잘 큰 놈들의 특징은 덤빈다. 이제 막 덤빌 거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라인에서 만나면. 자 그런 애들 위주로 일단 잡고. 공격 준비 완료. 자 애니 빼고 싸우자. 애니는 우리가 일단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애니는 우리가 일단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애니는 포기하고 다른 애들 위주로 갑시다. 얘만 빼고. 얘가 폭딜이 너무 세. 자 여기 보면 애니가 안 보이죠? 되게 위험한데. 빼자. 어, 있다. 자, 애니 위치 파악했고. 그러면은. 밀어야지. 자, 잡았고. 사람은 일단은 원래 살던 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 자, 사람의 변화는 천천히 오면 됩니다. 천천히. 굳이 지금부터 빠르게 변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변합시다. 하나. 자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가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들어가봐야 혼자 죽어. 아 안된다 이거. 어이 오 열심히 들어갔는데 실패. 자 일단 여기에서 뭐다? 클망 다 큰 건 아닌데 조금 컸어요. 일단 이거는 자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끊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일단 같이 싸우기에는 이게 늦었고 내가 탱템을 간 것도 아니고.
저 친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일단 29스택 다음엔 30. 자, 큰 거, 저 작은 거는 잘 잡아지니까 막 양보하고. 자, 이제 배부른 포식자. 자, 여기까지 왔으면 딜을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만큼 뽑을 수는 있어요. 자, 두 개 가자, 두 개. 그리고 이제 사람을 때리는데 우리가 도망가는데 계속 와드가 없어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못 들어가고 둘 다 그렇잖아.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 다 와드도 사고 이거 사고 그리고 핑 하나 사고 포션 하나 사고. 자, 이블린을 못 살리죠 이거. 쓰레쉬 슬로우 한번 들어갔고. 아, 위쪽에 근데 아 아깝다. 내가 상대하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노릴 거는 그브 혼자 있는 거. 자, 혼자 있는 거 노립시다. 혼자 있는 거. 자, 위에 애들이 다 뭉쳐 있긴 한데 다 아예 뭉쳐 있는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자, 애니가 안 보이는 데서 나올 수 있는데 애니는 저기 있고. 자, 그부탑. 그부 궁 없으면 그냥 잡는데 있으면은 약간 골치 아파져요. 이부터 이 한번. 그렇지. 자, 항상 뭉쳐있으면 뭐다 애니한테 몰살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애니 조심하고. 드래곤은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이거 먹으면 되는데. 오메. 아, 일단 스펠 다 뺐고 대신에 이거 들어가기는 조금 그런데. 지금 궁 빠졌으니까 우리 편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부러 지금 아 깝 인 죽었다 이제. 아이, 우리 친구들이 애니한테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도 맞아도 죽으니까. 자, 일단 예상이 빗나갔어요. 이거 먹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먹는 게 아니었어. 자, 올라왔고. 집에 가? 안 먹나? 아니구나. 잘 먹네. 공격 준비 완료. 저 친구는 일단은 다 먹었고 우리가 이제 정글을 와드 깔아놓고 돌면서 우리 정글로 들어오는 거 하나씩 잘라먹읍시다. 일단 내셔도 완성을 해야 되고. 자, 애니가 보이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방금도 봤지만 애니한테 걸리면 그냥 죽어요. 최대한 정글 돌아가지고 조금만 더 크고 주문력 올라가면 애니한테 나중에는 버팁니다. 그 주문력만큼 마망이 올라가니까. 대신에 이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자, 그래도 쓰레쉬가 먼저 들어가주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다. 바론 먹자. 바론 얘들아, 여기 바론 먹을 수 있는데. 바론 먹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먹기 싫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먹기 싫은 친구들이랑은 바론을 먹지 않고 그냥. 네, 이미 늦었어요. 허가 아니구나. 아, 제발. 이미 늦은 건 아니니까 일단 가자. 자, 아무나 여기로 좀 와보세요. 아무나 여기로 좀 와보세요. 그래, 잘했어.
됐어.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자, 고마우니까 이렇게 우린 또 정글을 돌면서 돈을 조금 더 벌어봅시다. 자, 드래곤도 생각을 해보면 2스택밖에 안 돼, 상대가. 우린 1스택이야. 상대 5스택 하려면 3스택이나 더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정글을 돌아가지고 돈을 벌고, 일단 상대 5스택은 무조건 느리단 소리니까 당황해할 필요 없이 차근차근 우리가 할 걸 하면 돼요. 템 타고, 자, 여기서 또 우린 또 주문력을 올려야 되겠지. 어차피 우리가 노리는 건 한방이니까 한방만 노립시다. 그런데 여기 하나 도움이 될 수 있는 템이 있습니다. 신발 에르메스 정도는 가도 되는 게, 그 아프고 안 아픈 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뭐 올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하나만 올리면 왕창 되는 게 스턴 맞았을 때 스턴 시간을 확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헤르메스 정도는 뭐다, 우리의 취향으로 고를 수도 있고 안 고를 수도 있고, 그 두 개 정도는 왔다 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계속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바론 먹었으니까 싸움은 상당히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 당겨봐야 뭐다, 우리는 자탈 수가 있다. 자, 별로 당기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애니 니만 없으면 돼. 짜잔, 내가 돌아왔다. 자, 저 친구만 삭제를 하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편에, 자, 고용욱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공 쓰고, 오케이. 아, 친구들아, 나를 믿고. 그렇지.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아, 해줄 건 다 해줬다. 오케이. 자, 이게 뭐다, 그래도 내가 이번 판은 뭡니까, 우리 편을 한번 믿어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끊어낼 걸 끊어내면은 우리 편들이 마무리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편들이 마무리를 했다. 그 리븐도 보시면은 레벨이 16레벨, 나도 아직까지 15인데 그건 뭐다, 리븐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강력하기 때문에 리븐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든 내가 스킬 좀 빼면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지. 자, 그리고 뭐다, 그리고 우리는 가는 길을 또 가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뭐 이동속도 사실 크게 뭐 이런 거 안 중요한데, 그래도 올라가면 무조건 도움되는 게 이동속도니까. 자, 올립시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 또 르블랑, 아, 주문력이 300, 나랑 뭐 별 차이가 있네요. 나보다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블루 줍시다. 우리보다 세니까. 그래, 또 먹어. 자, 난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어. 자, 르블랑한테 자랑하면서 우린 또 정글을 도는 거지. 아, 난 이보다 정글이 빨라, 정글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잘 큰 립은 알아서 밥값 잘하고 있고. 공격 준비 완료. 야, 우리는 뭐다, 지가 탱탱한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노틸러스 뒤통수를 후려 깔아갑시다. 자, 자기가 센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애니가 안 죽었네. 자, 와드 하나만 하고. 보면 아시겠지만 마법 저항력이 97이 올라가죠. 혹시나 혹시나. 바텀라인에 욕심을 좀 부리고. 네 명 다 있으니까 안 내려갑니다. 네 명이 다 있는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먹는다는 건 뭡니까, 양심이 없는 행위죠, 양심이 없는. 자, 애니 위치만 파악하면 돼. 자, 애니 말고는 사실 우리한테 크게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 편들은 탱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서 목숨 걸고. 아, 한 방! 야, 그래도 뭐다, 애니 1인공 일단 뽑아냈는데 지네요. 애니 1인공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구나. 아, 그리고 저거 한 방이 아깝네. 자, 일단 애니 한 방에 못 녹여가지고 우리가 졌는데, 다 쓰면 죽이겠다 이거.
강타 혹한도 쓰고 요것도 쏘았으면 되는데 하나를 안 했어 내가 아마. 강타만 쓰고 요거 안 써가지고 애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다음번엔 죽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사실 주문력 올리면 그냥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쏩시다 일단. 리븐이 일단은 쉽게 짤. 오 그래 계속 그러고 있어라 계속 그러고 있어라. 같이 가자. 그렇지 다 잡았죠 이거. 딱 보면 다 잡을 각인데. 어이 오케이 아싸 헤이드. 이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 편이 죽어도 기쁩니다. 자 우리 편이 죽어도 나는 기뻐.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드래곤만 딱 먹어두면 뭡니까? 드래곤이 2대2 드래곤이 2대2란 말은 뭡니까? 드래곤 오스택은 이번 판에 터지질 않는다. 이번 판에 드래곤 오스택은 이거만 먹으면 안 터져요. 그렇지 자 르블랑은 설마 잡히게 하겠어? 안 잡히겠지? 자 이렇게 하고 잠시 대기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인간 저기까지 갔네? 어 수작질 부리다가 죽었어요. 자 그리고 제발 돌아! 아! 아 아깝다. 이 쿨이 한 번만 더 들어왔으면 다 잡는 건데. 야, 이 쿨이 없어서 아깝게도 저걸 잡지를 못했어. 아 저 와드 있을 수도 있지. 이게 사실 그런 거야. BJ들이 이거 뭐 BJ들 마음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BJ들의 속내인데 BJ들이 아씨 너 이것 때문에 죽었어 이라는 게 죽었을 때 변명 안 하면 시청자 나갈 것 같아가지고 나오는 약간 그런 그게 있거든. 마음을 더 비우자. 더 비우면은 아무렇진 않을 것 같다. 조금만 더 마음을 비우면. 그러니까 방풀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야. 아 나 방풀 당해서 죽은 거다. 내가 못해서 죽은 게 아니니까 니들 나가지 마. 약간 이런 의미인데. 저기서 BJ들도 다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7렙 됐고 아까는 아깝게 이게 지금 돌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죽기는 했는데 자 이제 누구랑 만나도 1대1은 무조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편이 일단 싸움이 나긴 났는데 원딜만 안 죽으면 되는데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원딜이 죽었는데 똑같이 이블린이랑 저렇게 교환을 하면은 나쁠 게 없어요 우리가. 자 방어 올리고 오케이. 자 이제 애니가 어디선가 오는 걸 봐야 되는데 애니가 뒤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면 미님의 애니 얼굴 한번 보였거든.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여기 있네. 어 애니가 어디 있는가 몰랐는데 앞에 있네. 자 애들이 살아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게 원딜러가 르블랑밖에 없다. 자 실질적으로 타워 깰 수 있는 게 르블랑인데 언제 깰까? 못 깨. 아 이걸 먹었고 자 이걸 잡고 자 애니가 저쪽으로 빠졌으니까 애니만 보면 돼요. 우리는 애니만 딴 거 볼 필요 없어. 그만 보자 애니만. 자, 애니 친구 여기 계시고 자 들어갔는데 스턴 못 넣었으니까 죽었고. 아 인생사 간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안 되네. 잡을 거 잡, 오! 신비로운데, 이거? 자, 하지만 뭐다, 누구 하나는 죽겠지. 자, 큐 한 방! 아, 그렇지! 오! 자, 성공했고, 이까지는. 자, 아까 죽었던 그레이브즈 달려오고 있는데. 자, EQWR, 아, 사, 오호! 큐 안 남았고. 아, 원래는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아까. 자, 살 필요 없겠네요. 저따 내가 뭐 부활해봐 여기까지 뛰어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이걸 살 필요는 없고 하나 걱정해야 되는 건 뭐다, 이 미친놈들이 갑자기 바론을 때려가지고 내셔쳐먹는 거 정도는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내셔먹는 거 정도만 걱정을 합시다. 근데 안 먹네요, 다행이다. 자, 내셔를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었어요. 자, 그러면 뭐다, 얘는, 자, 아무리 빨라봐야 리본한테서 도망을 가네요. 신기하네. 자, 뭐지? 가면 되는데. 아, 리본 궁느려지니까 리본들이 궁을 제대로 못 쓴다, 함부로. 이 상대가 보고 피하니까. 저게 그런 거야. 내가 끝까지 아껴가지고 마지막에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맞추는 거지. 집에 가면 루덴을 사올 수가 있겠구나. 루덴. 자, 이제 우리가 루덴까지 샀으면 이제 주문력 뭐딥니까? 400쯤 되면은 어디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문력이 400쯤 되는 AP 딜러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딜은 나오고요. 자, 우와 해가지고 한번 때려봐봐. 자, 그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스라시 왔고. 자, 궁 빠졌고. 아, 그거 아직 살아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어, 뭐야? 저거 진짜인데? 우리 아저씨. 그러시면 되나? 자, 그러면 뭐다, 우리는 드래곤이라도 먹어야지. 자, 넬샤는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어차피 먹을 거 나도 아까 하나 먹었으니까 이웃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넬샤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드래곤만 먹으면 되는 거지요. 오케이. 여기에서 뭐야? 네, 아싸! 탑체 게임 끝났다. 아, 이를 끝! 야, 이렇게 속이 시원한 한타를 보았나? 애니만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오, 애니만 잡고 나면 이거 돌리면 그냥 아무도 못 잡아. 그나마 그브가 약간 아쉬웠던 건 뭐다, 내가 마지막 한타 때 이야 이러면 살 줄 알았는데 QR 어? 이것만 아니었으면 뭐다,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한타를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 한타가 약간 조금 찝찝했어요. 내가 이거 돌리면 살 줄 알았는데 못 살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말이 되나? 다 죽였는데. 아, 아니요, 루시안 똥을 채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어, 루시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갱도 안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다, 잘 참은 루시안에게 급한 MVP를 넘기도록 합시다. 잘 참았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다, 사람이 바로 변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변하자, 조금씩. 사람이 바로 변하면 죽어요. 내가 바로 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조금씩 변하면 될 것 같은데. 이란 뭐다, 루시안이 할 이야기는 일단은 뭡니까? 할 말은 없고요. 딜 이 정도 나왔으니까 할 만큼 했지요. 자, 여기까지 했고. 받은 피해량, 아, 그렇지,
다 같이 낮춰 맞았네. 왜 이렇게 나오냐? 애니가 있었어.